아, 하늘 진짜 이쁘구만. 서울 하늘도 진짜 참 이쁘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좋아서 하는 캡틴 따호입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환전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계좌 개설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은행 앞인데 여기 보시면 이야, 여기 을지로 입구 앞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인데 을지로 입구 이것도 하나은행이네요.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이야, 하나은행 모델들이 쟁쟁합니다. 손흥민, 임영웅, 안유진. 그리고 따거. 요, 깔끔하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아, 혹시 통장 개설하시는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여행하면서 이제 네. 환전 이런 게 하나은행이 좀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통장 새로 개설하면서 혹시 카드도 사용하실 예정 있으신가요? 네네네. 카드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통장 먼저 만들고 그거 카드 만들면서 리플렛 하나 같이 드릴게요. 네. 신청서는 앞에 보이는 태블릿으로 준비해드릴 거고요. 왼쪽에 성함, 오른쪽에 사인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네. 체크카드고요. 네. 되게 이쁘네요. 그죠.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저희 개인형 IRP라고 해서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하나은행 오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가입 한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 이게 이거 아니에요? 유진이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저 아, 여행을 좋아해서 사실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하는데. 아 그래요? 혹시 캡틴 따거라고 보신 적 없으세요? 이제 많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보겠습니다. 카드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디자인이 또 굉장히 또 이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 이게 여기 있네요. 하나 플레이리스 콘서트. 이번에 저도 하나은행 쪽에서 엠베세더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하나 플레이리스 한번 기대해 주시고 같이 가시죠. 커밍 순.